전략순항미사일 소중발사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략순항미사일 소중발사훈련이 3월 12일 새벽에 진행되었습니다.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파리사 영웅함이 조선동의 경포만 수역에서 두 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 해국재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 부대들의 서정대 지상 공격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습니다.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발사된 두 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동에 설정된 1,500km 개선의 거리를 모의한 발사형 비행 궤도를 7,563초 내지 7,57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발사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수중발사훈련을 통하여 미즈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최종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 나갈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 명백히 표명되었으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 태세가 입증됐습니다.